선빈아 오랜만이다. 그니까요 선배님.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죠. 어. 아 요즘 어디 살아? 자가에 살아? 혹시 전세? 갑자기? 아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 호영 씨 안녕. 아 오랜만입니다. 우리 호영 씨는 결혼할 자금은 마련했어? 아 지금 멀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제가 월세 사는데 이게 전세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체 언제 과연 그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진짜 까마득하죠. 맞아 맞아. 나도 내 재산의 90%가 집이야. 아 진짜?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집이 전 재산인 사람의 이야기야. 결혼한 지 6년! 허리끈 꽉 묶고 부부가 짠순이 짠돌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축한 끝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버렸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기뻐 안 기뻐? 그거 완전 로또라던데? 완전 좋죠. 완전 기쁘죠. 이제 드디어 집주인 되는 거예요? 왜 안 받아? 아직도 안 받아?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어딘가 전화를 해. 왜 그랬을까? 그러게. 집에 뭐 문제가 생겼구나. 새로 들어가게 될 집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벌써 두 달째. 누구랑 전화를 하고 싶은 걸까?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아, 네, 안녕하세요. 저 401호 세입자인데요. 아, 저희가 청약이 당첨돼가지고요. 처음부터 전화를 안 받았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자기는 사실 집주인이 아니고 집 명의가 딸로 되어 있으니까 딸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도 안 받아? 아니야, 받았어. 그것도 너무 반갑게 받는 거야. 새 아파트로 이사 간 거 축하한다면서. 그런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낮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밤에 전화를 하라는 거지. 그렇게 전화 통화를 끝낸 부부는 안심했지. 하지만 뭔가 촉이 이상한 거야. 분명히 이사를 가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사 날짜를 물어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사를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쵸. 보증금이 2억이야. 2억을 통장에 넣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걸 뭐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 날짜에 민감한 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잖아. 근데 축하 인사만 한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는 건 실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여보세요? 아, 낮에는 바쁘다고 했잖아요. 여보세요? 자, 밤에 전화를 하면은 밤늦게 너무 실례 아니냐면서 전화 끊어. 점심에 전화를 하면 너무 바쁘다고 끊어. 어느 때는 그냥 끊고. 드디어 아예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약했던 부동산한테 전화해야 되나? 엄마! 그 집주인 엄마한테 전화해야죠. 다시 그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 안 받는 거야.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잖아. 결국은 직장에 월차까지 내고 부동산 계약할 때 받아둔 계약자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실망해서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 그런데 그때 웬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누굴까? 누구야? 딸! 딸인가 보네. 그 전화하던 딸? 그 엄마 만나러 왔나? 여자는 계약했던 사람도 그 사람의 딸도 아니었어. 그 여자도 바로 집주인을 찾아온 또 다른 세입자였던 거야. 세입자? 집이 여러 채인 건가? 게다가 부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 이렇게 집주인을 찾아다닌 게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집 앞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돼. 이미 그 집주인과 딸은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를 받고 있었어. 나중에 밝혀졌는데
집주인과 그 두 딸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빌라는 놀라지 마. 무려 524채. 524채? 와, 완전 부자네. 그거 집 하나에 전세 2억씩만 해도 1000억? 누구는 한 채도 없는데 524채가 있다니 어마어마하지. 하지만 나중에 집주인과 딸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살고 있었어. 아니 왜? 그 524채 팔면 되지 않나? 팔 수가 없었던 거지.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던 거야. 깡통 전세? 깡통 전세가 뭐예요?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됐던 거지. 혹시 빌라 분양 광고 본 적 있어? 오, 봤죠? 오묘가며 전봇대 붙어있는 것들? 이런 빌라는 대부분 건축주가 짓는데 보통 빌라는 한 8가구 정도 만들거든? 근데 원가가 한 1억 7천 정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얼마에 팔면 좋을까? 한 2억 정도? 건축주가 그 지역의 빌라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 된 거야. 건축주는 어차피 빨리 파는 게 우선이라 이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한 채 적어도 한 3천만 원씩 한 2억 정도 팔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살 사람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어딜 찾아야겠어? 부동산. 아니야.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사가 끼는 거지. 자, 분양 대행사는 곧 작업을 시작해서 일단 자기도 뭐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건축주가 내놓은 2억에 자기 이익분을 얹어서 2억 4천에 전세를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집이 옵션이 어떻고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여기에 브로커가 붙어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시작해. 조금 비싼 듯 하지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라는 브로커의 말에 계약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전세 입주자를 찾은 분양 대행사는 건축주에게 이제 2억을 줘. 그러면 이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 분양 대행사가 가져가야 하나? 근데 어차피 전세 입주자는 그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집주인이랑 그 딸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 집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요? 자,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 여기 강서구에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가 있는데 이거 집주인 할래? 돈 안 내도 되고 명의만 이전하면 돼. 그러면 내가 300 줄게. 에이, 안 하지. 의심스러워. 안 할래요. 그럼 500. 명의만 이전하면 5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세 만기 돼가지고 나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원래 부동산 다 오르게 돼 있어. 근데 2년이 지나서 부동산이 오르면 이걸 팔면 되잖아. 보증금 2억 4천이었으니까 2억 5천에만 팔아도 1000만 원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갭 투자지. 그러네. 아, 이거 혹하네. 새 모녀도 그렇게 생각했어. 일단 수수료 500 받고 보증금 내줄 때 되면 팔아서 차익을 받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거야. 애초에 이 집의 원가가 얼마였어? 1억 7천. 그런데 전세가 얼마였어? 2억 4천. 자, 그런데 아까 건축주가 그 빌라 판매가를 뭘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지? 그 동네 전세 시세. 빌라의 전세는 거의 빌라 매매 가격하고 비슷한 게 많아. 그러니 2억 5천이 아니라 보증금인 2억 4천에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게 당연하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모녀가 월세 살았구나. 그러면 그 신혼부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 근데 세모녀는 능력이 안 되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야. 결국 소송을 해도 돈이 있어야 받지. 아파트보다 빌라의 경우 이런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빌라의 전세를 얻을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변 시세를 잘 알아봐야 돼. 사실 우리 다 바쁘니까 뭐 부동산도 한두 군데 보고 뭐 거기서 말하는 거 믿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동산도 들러보고 인터넷도 보면서 그 지역 시세를 잘 알아봐야 돼. 자, 그리고 둘째, 혹시 또 다른 채권이 얽혀있지 않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 대출도 투자라고 사실 뭐 대출 안 끼고 집을 산 주인들이 적기는 하거든. 이럴 때는 주택가격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거지. 뭘 하라고? 주변 시세 알아보기.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그래.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이걸 다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 뭐 어떡해. 망하는 거지. 나 그럼 진짜 지구 끝까지 그 집주인 쫓아갈 거야. 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들어는 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그 보증을 서준다는 건가? 누가 보증 서주는데요? 누구긴 누구야.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지.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돼. 자, 이 보증에 가입하면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무리한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와, 좋다. 그러면 거기 가입하려면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도 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이야.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보증공사가 아닌 일반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진짜? 근데 그 아파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까지 다 되는 거야. 혹시 공짜예요? 에이, 공짜는 아니지. 보증료를 줘야 하지.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결정돼. 9천만 원, 2억, 2억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놓고 아파트냐 빌라냐에 따라 보증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연 0.115% 내지는 연 0.154% 정도 된다고 하거든. 만약에 이제 2억이면은 약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지. 오늘 부부 얘기 어땠어? 솔직히 요즘 전세 보증금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세 보증금 한 번에 털리면 진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맞아. 전세 보증금은 내 소중한 재산인데 이걸 집주인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지. 그래서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맞아. 허그는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증 상품으로 언제나 우리를 허그!